안녕하세요. 품화석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 정점을 지난 직선의 활용, 앞서서 배웠었던 정점을 지난 직선의 개념을 잘, 항로시의 원리, 그 다음에 XY에 한 문자가 있다. 그 문자값에 관계없이 특정한 점을 지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거지, 그치? 됐어요? 그걸 활용해서 딸려있는 문제들을 쫘라락 풀어보도록 할게. 출발. 자, 두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하고요. 다음에 mx 마이너스 y, mx 마이너스 y, 다음에 플러스 n 플러스는 0. 자, 이 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해보래. 일단 이 노란색 직선, 이놈은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얘 먼저 그릴게. 샤샤샷 샤샤샷 해서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니까 0,2를 지나고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지. 이 점이 얼마? 0,2. 이 점은요, 당연히 2,0. 뭔 말인지 알겠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문제인데, 이걸 봤더니 얘도 좀 정리해볼까? y를 넘겼더니 y는 mx 플러스 얼마야? m 플러스 1이에요, 그쵸? 그런데 m이 기울기인 건 알겠는데, 기울기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요, y좌편도 모르는 상태지, 그치?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m으로 정리하면, xy의 문자 m으로 정리하면, 기울기도 모르고 y좌편도 모르지만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얼마야? 1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쵸? 그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m 죽여버리고 1,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은요 무조건 성립하잖아. 따라서 요 직선은 항상 언제나 always 늘 언제나 항상 always 마이너스 1, 어디 찍는 거야 이 멍충아. 마이너스 1, 예, 여기죠, 여기죠. 마이너스 1, 요 점을 지난다는 사실이다, 그치? 이 정점을 지난다는 사실,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길이가 m이니까요 얘랑 1사분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여기 경계지점 여기, 여기 길이 얼마일 때야? 하나 길이 1일 때죠. 여기 샷! 이 점 지나면서 여기 경계점. 이때 기울기가 세 칸 증가할 때 하나 꼬라박았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즉, 요 사이에 있기만 하면은요, 1, 4분에서 만나지 않을까? 됐죠? 따라서 그래서 정답은요, 기울기 m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단 크고요, 1보단 작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요렇게 1달락. 그러면은 1, 4분에서 만날 수 밖에 없겠네. 굿. 할 수 있겠어? 계속 이런 문제야. 계속 이런 문제.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정점 하나 지나는 사실을 아는 게 매우 크다 이거지, 그치? 매우 커.